안녕하십니까. 몽고디비 온라인 강의를 담당하게 된 정그호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첫 번째 시간 클라우드와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인터넷 기반의 컴퓨터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고요. 개인 단말기를 주로 입출력에만 사용하고 정보 분석 및 처리, 저장 및 관리, 유통 등은 클라우드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컴퓨팅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클라우드의 장점은 초기 구입 비용과 비용 지출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고요. 그다음에 휴대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의 가용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그 시스템을 구비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기기를 단말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를 통한 일관성 있는 사용자 환경을 구현해 줄 수가 있고요. 사용자의 데이터를 신뢰성 높은 서버에 보관함으로써 안전하게 보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인 하드웨어 지식이 없이 쉽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서버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커버해주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서버가 공격을 당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몇몇 업체의 서버가 이제 해킹을 당함으로써 데이터가 유출이 되는 그 이슈가 이전에 데이터가 유출이 되는 그 이슈가 몇 가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재해를 통해서 서버의 데이터가 손상이 되면 그 백업되지 않은 정보는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 데이터를 백업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가 알아둬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설치에 제약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미지원하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은 바로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는 정상적인 서비스의 이용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정보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백업을 하거나 또는 뭐 가져다 쓰는 방법이 쉽지 않다. 자, 이러한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빅데이터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라는 전제로 빅데이터를 살펴봐야 하고요. 이 빅데이터의 기본 정의는 그 전에는 분석이 불가능했지만 IT가 발전하면서 다룰 수 있게 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즉, 기존에도 충분히 존재했던 데이터이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즉, 뭐 기술적인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분석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시켜 왔던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할때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그 사용자에게 정보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트위터의 경우 하루 평균 1억 5,500만 건의 데이터를 생성해냅니다. 자, 하루 평균 1억 5,500만 건이라면 한 달이 되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쌓이는 것이고, 그것이 또몇 달이 되고, 또 1년이 되고, 몇 년이 되면 계속적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기존 시스템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물리적인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 데이터의 시스템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 하루 평균 동영상의 재생 건수만 40억 회입니다. 사용자가 재생만 하는 것도 재생하는 거지만 또 누군가는 그 동영상을 또 업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트랜스코딩하는 작업도 할 것이고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인풋과 아웃풋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또한 일반적인 기술로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12년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데이터 규모의 추산 데이터의 크기는 2.7 제타바이트이고요. 2015년 기준 약 7.9 제타바이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1 제타바이트는 1000 엑사바이트고요. 여기서 1 엑사바이트는 미 의회 도서관 인쇄물의 10만 배에 달하는 정보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이 2.7이나 7.9 제타바이트 정도가 되면 저희가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데이터 사이즈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인터넷 기업의 등장과 글로벌 디지털 데이터 규모를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1990년에 월드와이드 웹이 대중화되면서 이제 95년경에 이베이하고 아마존이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98년에 구글이 설립이 됐습니다. 자, 빅데이터 기준으로 본다면 이 두 개의 회사가 가장 시발점이 되는 1세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같은 이러한 SNS 서비스가 2004년, 5년, 6년을 기준으로 서비스가 오픈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생성되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 전까지는 그 웹에 대한 트래픽이 대부분 PC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시간에만 데이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폰을 기점으로 해서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됐고 평소에도 24시간 내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의 트래픽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쌓이는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가 증가를 하고 있고 기존의 솔루션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충분히 증명이 됐고 2000년대 이제 7년, 8년, 9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빅데이터 솔루션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데이터 솔루션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95년과 98년에 설립됐던 아마존과 구글은 이미 빅데이터 솔루션에 대한 연구를 2000년대 전에 시작을 했었고 거기서부터 이 빅데이터 솔루션의 시초가 시작이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특징을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하게 되면 우선 저희가 첫 번째는 누구나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의 양입니다. 자,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양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많은 양의 데이터가 엄청난 속도로 쏟아져 나온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솔루션은 정형화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마구마구 쏟아진다라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 속에서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 정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형적인 특성보다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떤 행동 방식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로그를 엄청나게 쌓아놓고 그것을 분석하게 되면 상당히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좀 사용되는 기술과 그 다음에 기존의 기술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정형화된 수치 데이터의 중심으로 데이터를 처리했었고요.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형의 다양한 데이터를 문자나 영상이나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소스로 사용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저장 장치를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소모시키는 것이 특징이었지만 빅데이터에서는 앞서 우리가 얘기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꼭 필요한 만큼의 비용만 투자를 하고도 손쉽게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RDBMS,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4, 50년 동안 그 공고하게 다져져 왔다고 한다면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시작된 오픈소스 형태의 하둡이나 노에스큐엘, 그 다음에 통계 솔루션인 R과 같은 이러한 솔루션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빅데이터 솔루션들이 준비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는 서로 대응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상대를 견제하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이 기존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빅데이터 환경의 솔루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만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을 빅데이터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커버해 주고 또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개발을 하는 것이 이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패스트 패션으로 유명한 자라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이 MIT의 그 교수와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 모든 그 매장에 수집되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그 무재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패스트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고를 남기지 않고 다품종의 소량 그 의류를 생산을 해내서 적시에 판매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곧그 수익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이미 충분히 검증된 시스템을 오랫동안 운영해 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소량 주문, 그 다음에 적시 운송, 유연한 도급 계약을 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러한 시스템을 수직적으로 통합해 주는 덕분에 2주에 한번 신제품을 출시하고요. 그 다음에 11,000종의 저가 상품을 계속 쏟아져 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업종 평균 3배에 달하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 방문 횟수가 연평균 17회에 달합니다. 경쟁 업체는 3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비교되는 수치가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고객을 끌어들이는 요소가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러한 검증된 시스템을 의류 시스템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미국 국세청에서 실제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정부 기관의 사기 방지 솔루션을 만드는데 이때 방대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계속 수집을 하면서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이상징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징후를 찾아냄으로 인해서 그 특수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즉, 그 탈세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측 모델링을 통해서 과정의 행동 정보를 분석해서 사기 패턴과 유사한 행동을 검출하는 시스템을 구현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통합형 탈세 및 정보 사기 방지 시스템을 만들었고, 연간 3,45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누락이라든가 불필요한 세금 환급 절감을 할수 있었고, 탈세자를 현저하게 감축을 시킬 수 있었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사용된 기법 중에 하나가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범죄 네트워크를 발굴하는 작업도 했었는데요. 계좌나 주소나 전화번호, 그 다음에
납세자 간의 연관 관계를 분석을 해서 범죄자와 관련된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범죄자 집단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능형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탈세 및 사기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양한 사용자에 의해서 취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실시간 교통 정보를 공유하고요. 최적의 교통 안내 서비스 제공 및 교통 체증으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우리나라에도 이미 그 티맵이나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그 대중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 교통정보 시스템은 그 교통체증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진이 많은 일본의 특성에 맞춰서 그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 통행이 가능하지 않은 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국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도 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실시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 자동차 주행 속도를 계산해서 교통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일본 전역에 약 11,000대 택시와 데이터를 제공 동의한 사용자로부터 실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속 수집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단순히 교통을 이제 막히지 않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업체들의 그 연도를 보면서 최초의 1세대라고 했던 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구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업체는 바로 구글입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1998년도부터 이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서비스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른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왔던 회사이고요. 자, 구글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느냐? 독감과 관련된 검색 빈도, 즉 우리가 검색창에서 독감과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하면 플루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 구글에서는 그 검색된 키워드만 가지고도 독감 환자 수와 유행 지역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독감 동향 서비스를 이미 개발을 했는데요. 문제는 미국 질병통제본부, 즉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의 예측력보다 1, 2주 정도 더 빠르게 확산 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사용되는 정보가 물론 부가적인 정보가 있긴 하겠지만 검색창에 입력되는 검색 키워드만 가지고도 이러한 데이터를 예측을 해낼 수 있다. 상당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 번역 시스템을 이제 최근에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구글에서 사용하는 이 번역 시스템의 알고리즘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번역기들의 알고리즘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 건의 도서 정보와 UN이나 유럽의회, 그 다음에 웹사이트 자료를 활용해서 64개 언어 간의 자동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초기에는 번역률이 상당히 낮을 수가 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자료가 시간 들여서 계속 쌓이게 되면 그 번역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좀 불완전한 번역을 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알고리즘 개선을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기존의 알고리즘 위주의 번역기를 만들어낸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실패 사례가 상당히 많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퀄리티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알고리즘 개발 회사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장기간의 비용을 투자해서 스펠링 교정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위주의 스펠링 교정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시 검색창에서 사용자가 타이핑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즉 우리가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다가 오타를 내는 것을 가지고 다 쌓아놓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개선시켜주는 스펠링 교정기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타는 저희가 계속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갈수록 더 정교해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십 년간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만든 그 알고리즘보다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이 스펠링 교정기가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시대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 우리나라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심야버스 노선을 설계할 때 단순히 그냥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노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 심야 택시의 승하차 데이터 500만 건과 그 다음에 이동통신사인 KT가 보유한 통화 기록 내용 30만 건을 교차로 비교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홍대나 동대문이나 강남이나 종로 등의 주요 지역의 시간대별 인구 밀집도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게 했고요. 그러한 이제 결과를 가지고 노선도를 설계했습니다. 덕분에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서 사용자가 하룻밤에 6천여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빅데이터 활용 사례로서 대표적인 국내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우선 클라우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리적인 서버를 논리적인 서버로 추상화한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서버를 구매하고 그것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빅데이터 솔루션들은 서비스를 구축할 때 있어서 서버를 한두 대 쓰는 것이 아니라 수십 대에서 수백 대 또는 수천 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물리적인 서버를 구매해가지고 세팅을 하고 운영을 한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클라우드, 즉 마치 서버라는 물리적인 서버를 우리가 논리적인 인스턴스처럼 동적으로 할당을 해서 필요할 때 쓰고 더 이상 필요 없을 때는 해제하는 형식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를 기본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특징, 자, 데이터의 양과 그 다음에 데이터의 생성 속도, 그 다음에 형태의 다양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저장이 되는 형태가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솔루션으로는 이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다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NoSQL과 같은 빅데이터 솔루션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빅데이터 활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거나 또는 행동 분석 및 고객을 세분화하거나 예측을 지원하거나 마켓의 바스켓을 분석하고 가격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하고 보안 위협이나 예측을 포착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